다음 소식입니다. 오늘 새벽 동해에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 4.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지진이 난 곳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강원도 동해시뿐 아니라 경북과 또 경기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. 먼저 주요 방송 김도훈 기자입니다.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심하게 요동칩니다. 해안가에서도 주택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큰 진동이 감지됩니다. 갑작스런 흔들림에 자다 깬 주민들은 허겁지겁 뛰쳐나와 주변을 살핍니다. 오늘 새벽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.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올 들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창문이 또르르 하면서 밑바닥이 공하는 거야. 깜짝 놀랬지. 어? 이게 지진인갑다. 유리창이 와장창창 하고 깜짝 놀랐어. 더 큰 경우면 어떡하나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동해는 물론 강릉과 삼척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포착되고 경기와 경북 지역에서까지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. 최근 두 달 새 동해 지역에서만 3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. 주민들은 강진 전조가 아니냐며 계속되는 지진의 두려움을 호소합니다. 그전에는 한 2.5 정도에서 잘 못 느꼈는데 오늘은 크게 느꼈습니다. 지금 뭐 비상식량을 좀 사놓든지 아니면 또 이게 지진 대피하는 장소 잘 알지 못하거든요.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동해시도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진 해일에 대비한 각종 대피소 점검에 나섰습니다. 주원뉴스 김도훈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